안녕하세요 여러분,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풍경이죠. 제가 일요일마다 아내하고 함께 저희 동네 파머스 마켓에 나와서 불고기하고 제육볶음을 빵에 넣어서 팝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 다니고 일요일엔 파머스 마켓 나오고 또 유튜브 하고 말이죠. 근데 각기 목적이 틀린 거죠. 회사를 다니는 거는 생활을 위한 거고 유튜브는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제가 더 나은 인생 후반전을 위해서 깨우친 걸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성장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파머스 마켓은 집에서 좀 지루하게 보내는 아내를 위해서 일요일마다 나와서 제육볶음과 불고기를 빵에 넣어서 함께 팔고 있어요.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TV에서 백종원 씨가 나오는 푸드트럭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불고기를 빵에 넣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면은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여기서 한번 팔아보자. 인기 있겠다. 사람들이 불고기는 좋아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했더니 아주 인기 만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육볶음도 같이 빵에 넣어서 팔고요. 간단하게 채식주의자를 위해서 김치 부침개도 팝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을 적게 받고 확진자가 뭐 하루에 한두 명 정도 나올까, 그것도 국섬에서 말이죠. 그래서 남섬 끝에 사는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마스크도 안 끼고 그냥 일상을 그대로 예전처럼 그냥 지내고 있어요. 아, 대한민국도 잘하고 있잖아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난 3월부터 관공서도 문을 닫고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강력한 봉쇄령이 두 달 동안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대한민국은 봉쇄령도 없고 지역 국경도 닫지 않고 지역 간 이동도 가능하고 다 해서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번 고부만 넘기면 괜찮아질 겁니다. 저희 동네 파머스 마켓을 쭉 소개시켜 드릴게요. 짜잔! 맨 처음 집은 당연히 저희 집이죠. 코리안 바베큐 섭 샌드위치. 불고기도 넣어서 팔고 제육볶음도 넣어서 팔고, 그 다음에 야채를 드시는 채식주의자들을 위해서 김치 프리터, 김치 부침개를 팝니다. 우리나라 불고기하고 제육볶음이 빵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스시를 팔고요. 여긴 중국 만두요. 튀김 만두, 덤플링. 백인들은 튀긴 음식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 그래서 몸들이 큼직큼직하죠. 튀긴 음식은 아주 묻지도 않고 잘 먹습니다. 여기는 우리 동네 명물 컵케이크. 아이들한테 아주 인기 만점이죠. Hello. No, I'm not going away. You're going to have 6 weeks off? Yes. Plus another 6 weeks. Yeah, 12 weeks. Thank you. 컵케이크 보세요. 이거를 핀셋으로 하나하나 다 만듭니다. 여기는 베트남 국수 요리를 만드는 집이에요. Thank you. Thank you. I'm introducing your food to our Korean guys. Yeah. Thank you. 여기는 홍콩 아이스크림. Hi, Bill. How are you? Sorry.
여기는 버블 와플. 예, 인기가 아이들한테 아주 만점입니다. 야채하고 과일을 만드는 주스. Hi, Belinda, how are you? Revolution Juice라는 거죠. 일본 케이크가 우리나라 케이크하고 맛이 비슷하잖아요. 녹차 롤 케이크도 팔고 케이크도 주문받아서 만들어주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팔게 되죠. 크리스마스 요집은 아이들 머리 따주는 집. 머리를 이쁘게 따주는 이 집은 수제 초콜릿을 파는 집이에요. Hello, Emery, how are you? Good, thank you. 아이들 도시락에 넣어줄 수 있는 달콤한 것들을 파는 집이에요. 이제 비누를 파는 집입니다. 가게 비웠네요. 또 어디 갔네요. 제가 머리에 알레르기가 좀 있었었는데 여기 비누를 쓰고 나서부터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들 머리에 알레르기 있고 그러면은 그 수제 비누를 써보세요. 그럼 싹 사라집니다. 화학용품 많이 들어간 샴푸를 써서 우리가 머리에 알레르기가 생긴 거예요. 색깔도 이쁘죠. 포장도 이쁘고 또 만들어서 팔고 세럼도 있습니다. 스크럽도 있고 여기는 마사지 해주는 집. 날씨 좋죠? 보통 밤에 아주 폭우가 쏟아지고 또 아침에는 언제 그랬냐듯이 날씨가 이렇게 쾌청해집니다. 여기는 아기 옷을 만들어서 파는 집. 자기가 직접 만든대요. 집에서 어서 뛰어오는 물건이 아니고 요 집은 리본을 만드는. 아, 이 아줌마가 리본 파는 아줌마였군요. 아, Little Pretty. 여기 가게 이름은 Little Pretty. 아줌마도 이쁘죠. 이 집은 뭐 포장 종이를 파는 집이네요. 여러 종류의 기름 종이도 팔고 여기는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공예품을 파는 집. 도마같이 생긴 건 뭐냐면 여기 사람들이 치즈를 많이 먹으니까 치즈 올려서 먹는 판입니다. 저기 올려놓고 잘라 먹죠. 요 집은 우든 펠렛 아이디어스. 나무 펠렛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재활용해서 이렇게 손재주 있는 아저씨가 파는 집입니다. 아, 저도 가장 부러운 게 이런 손재주 있는 분이에요. 만드는 거. 이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 집은 벌을 쳐가지고 그냥 꿀을 파는 집이에요. 그리고 자연 발효빵을 팔고요. 이건 이 아저씨가 만든 천연 벌꿀입니다. 벌친 아저씨처럼 생겼죠.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아저씨처럼. 그리고 집에서 꿀벌 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통도 팔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쳐준대요. 이분은 집에서 꽃을 길러가지고 가져 나오시는 분. 집집마다 마당이 넓으니까. 그리고 또 이 집은 랜턴 파는 집. 갖가지 종류의 전등을 만드는 아저씨예요. 이 집은 훈제 소금을 만드셔서 파는 분이세요. Hello, how are you? 훈제 소금 노릿노릿하네요. 이 아주머니는 집에서 잼을 만드는 아주머니. 근데 이 아주머니는 잘 웃질 않아요. 문제가. 그래서 무서워서 잼을 잘 살아가지지가 않아요. 친해지지도 않고. 감자 길러서 나오시는 분 계시고요. 루베리 해서 가져왔습니다. 학생이에요. 집에서 농장을 하는 모양이에요. 애들용 책을 가져와서 파시는 분이고 여기는 장신구를 파시는 분이네. 귀한 돌로 장신구를 만들어서 돌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적당한 말이죠. 여기는 철사를 꽈서 만든 반지들도 있네요. 이거는 각종 여기도 돌이죠. 이를테면 돌로
맞는 거 봐요. 나무로 해서. 여기는 수제 화덕 피자를 만든 집이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Hey, how are you? Pizza. Yes. 나온 지 얼마 안 된 집인데 인기가 만점입니다. 줄을 아주 나래비로 서요. 저렇게 실제로 화덕을 가져와서 팔기 시작해요. 네, 여기는 NN의 딸기밭 그리고 미나리밭을 파는 집이에요. Hello. 이분들은 스리랑카에서 오신 분들, 스리랑카 커리를 파는 집이에요. 이 집은 태투의 여왕. 뭘 파냐면 뭘 팔지? 나초, 멕시칸 나초를 팝니다. 평일에는 태투샵을 해요. 문신 새기는 집. 팬케이크 팔고. Hi Clark, how are you? 할아버지가 하셨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손자가 이제 혼자 나와서 팝니다. 이 집은 도넛을 파는 집, 수제 도넛. 근데 웃긴 게 이 집은 자기네들은 설탕이 든 음식을 하나도 먹질 않아요. 밀가루 음식도 먹지 않고. 근데 도넛을 팝니다. 우습죠? 바로 옆에 집은 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지역. Guilt Free Zone. Korean Fried Chicken을 파는 푸드트럭이에요. 저기 태극기도 보이죠? 닭 밑에. 근데 파시는 분은 일본 분하고 남편은 여기 뉴질랜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분이 아닌 거죠. 네, 닭 굉장히 맛있어요. 소스도 맛있고. 저희 파머스 마켓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중국 원통 튀김 만두를 파는 집이고요. 참깨 도넛을 파는 집이에요. 오늘 오전이면 이렇게 다들 모여서 각국 나라의 음식도 먹어보고 물건도 사고 이러면서 일요일 오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